뱃살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거밖에 없더라고요. 맞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 뭐 염증도 생긴다고 그러고 수명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허벅지나 엉덩이에 지방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신데 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붙은 지방은 뱃살에 비해서는 건강에 크게 해롭진 않습니다. 뱃살에 붙은 내장 지방이 건강에 가장 해로운 거죠. 그래서 체중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늘어나는 허리 둘레를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복부 비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허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허덩이? 허덩이도 아니고 허덩이? 허덩이? 허덩이는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각각 잰 다음에요.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누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했을 때 남성은 0.9 이상, 여성은 0.85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요. 복부 비만 상태로 보게 되는데요. 허덩이의 비율이 커질수록 비만의 혈관 질환부터 암까지 죽음을 앞당기는 이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내 허덩이 사이즈가 어머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집에 가서 꼭 재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아니 중년 여성들의 평생 숙제는 다이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첫걸음은 허덩이 둘레제기라는 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허덩이 둘레와 함께 이것도 주목하시면 뱃살이 쏙 빠지는 다이어트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는데요. 바로 고장난 호르몬을 단속하는 겁니다. 제 나이쯤 되면은 고장나는 호르몬 하나 있죠.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하던데 그거 맞죠? 네, 물론 여성 호르몬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뇌에서 그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면 식욕을 멈추고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렙틴입니다. 그런데 렙틴의 기능이 고장나면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서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렙틴 저항성이라고 이것을 부르는데요. 렙틴 저항성이 높아질수록 식욕은 계속 상승하고 지방은 축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이어트 방해꾼이 이 렙틴뿐만이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방해꾼이 또 하나 있다고요? 렙틴과 함께 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불리는 또 다른 정체는요, 바로 인슐린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은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렙틴과 마찬가지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요, 남은 포도당을 어떻게 체지방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게 되는데요. 고장난 인슐린 호르몬은요, 체중 조절을 방해하고 요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사실 렙틴과 인슐린은 함께 비만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이런 사이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호르몬을 잘 단속을 해야 됩니다.